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사업 크게 했다고 했죠. 근데 제가 뭐 ENT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뭔가를 시스템을 잡아나가는 거지, 제가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각 다른 타입들을 제가 영입해서 그거를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 있었어요. 처음부터 애시당초.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영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ISFJ였는데, 뭐 나름 뭐차 많이 알고 좋아하고 또 똑똑하고 뭐 그래서 제가 영입을 했어요. 하지만 그 친구는 혼자 스스로는 절대로 어떤 종류의 사업도 시작을 못할 그런 친구였어요. ISFJ가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정말 그 사업은 정말 1도 없어요. 1도.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제가 2년을 설득했어요. 2년. 내가 사업하는데 같이 들어와라. 같이 내가 지분도 줄게. 들어와서 같이 뭐 하자. 설득하는데 2년을 했습니다. 근데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걸로 결국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고, 제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일을 지금 잘 했고, 그래서 회사가 잘 컸어요. 근데 크고 나니까, 이제 뭐 이것저것 저 밑에서 보고 배우고 하니까, 이게 되네? 저게 되네? 이게 정말 되네? 이렇게 느끼면서 S가 어때요? 뭔가 되는 게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되는 거예요. 생각 프로세스가. 그래서 결국에는 잘 하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착각을 하더라고요. 본인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. No. ENTJ가 잘 이끌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북돋아주고 뭔가 그런 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대신하고 나갔어요.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적 공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, 그래서 뭐 나가서 뭐 제법 잘해요. 언제까지 잘할지 모르겠지만 뭐 잘하면 좋고 뭐 알아서 잘하겠죠. 그거는 내가 알바 아니에요. 왜냐면은 나는 일단 그림에서 없어지면은 뭐 다른 거를 집중하고 다른 거에 다 그냥 너무 할게 많기 때문에 그런 타입이지, 뭐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. 뭐잘 되면 좋고. 근데 ISFJ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? 왜냐면은 리스크를 잘 못하는데 그런 게 계속 올 테고, 그리고 이런 계속 비전, 계속 세상은 변하는데 그걸 과연 잘할까?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.